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우주의 미스테리. 실제로 외계인 존재의 단서는 이미 당신의 주변에 널려있다. 첫 번째 단서로 우주에 존재하는 지구형 행성을 들 수 있다.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으로부터 추정한 결과 우리 지구와 비슷한 지구형 행성은 10의 22제곱개가 존재한다. 그중 1조개가 넘는 곳에서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를 기대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했다.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장 완벽한 샘플은 지구가 아니라 또 다른 지구일 수 있는 것이다. 두 번째 단서로 극한 생물의 생존력을 들 수 있다. 영하 180도부터 영상 130도에서 살아남는 완보동물, 지하 2.7km에서 서식하는 지옥의 강균. 이들을 비롯하여 지구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생명체를 보았을 때 우주의 극한의 환경에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. 세 번째 단서로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의 근원을 들 수 있다. 138억 년 전 거대한 폭발인 빅뱅을 통해 우주가 탄생했다. 수소, 탄소, 질소, 산소, 인, 황. 빅뱅의 순간에 탄생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이다. 이 생명의 씨앗이 별과 별 사이를 떠돌다 우주 어딘가에서 다른 생명체로 진화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다.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. 저 먼 우주, 빛나는 별 주변에 정말 외계인이 존재할까? 이 질문을 던지는 일은 더 이상 SF,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니다.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것은 더 이상 영화적 상상력도, 문학적 감수성도 아닌 지극히 합리적인 과학이다.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2020년 화성 거주 생명체를 찾기 위해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라 밝혔다. 과연 외계인은 우리의 기대에 응답해줄까?